자, 반갑습니다. 뉴욕키다리쌤입니다. 아, 딱딱한 얘기로 시작이 돼서 1편, 2편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아마 10분 중에 5분 이상은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우리 바쁘시고 굉장히 유명하신 변호사님이 시간 내주신 것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1편, 2편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되셨으면 꼭 킵해 놓으시고 많은 분들한테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에 대한 정보는 영상 밑에 정보란에 표기를 해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 많이 공유하세요. 자, 오늘은 마지막 편이 아쉽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이 좀 구체적인 전문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유류분, 기여분, 사실 어떻게 이제 한국에서 일을 처리하시다 보면 이게 보편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처리를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생소한 단어죠. 자, 오늘 이 주제에서부터 해서 형제들 간의 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조금 짚어보는 시간과 오늘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니까 오늘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꼭 변호사님, 저는 보실 필요 없죠. 제 얼굴은 우리 변호사님만 뚫어지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자, 첫 번째로는 상속소송의 대표적인 이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과 유류분, 그 다음에 기여분 및 상속 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말인데, 자, 이 부분은 변호사님이 좀 뿌리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상속재산 분할은 망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에 사망 당시에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남겨져 있는 경우에 보통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상속인들 간 협의도 되지도 않고 이제 유언도 없을 때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상속인들과 상속분을 정하는 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여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재산을 나눌 때 좀 망인을 생전에 망인한테 좀 잘했던 자녀가 있다면 뭐 이래저래 모시고도 살고 간병도 해드리고 또 뭐 병원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드리고 또 아니면 망인이 이제 재산 유지하거나 형성하는데 좀 도움도 좀 드리고 남긴 재산에 대해서 좀 더 그 법정 상속분이나 이런 상속분보다 좀 더 그 상속분을 인정해 주는 게 이제 기여분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상속재산 분할이나 기여분은 어쨌든 망인 사망 당시 재산이 좀 남겨져 있을 때 그거를 나누기 위한 소송이고요. 그다음에 유류분 같은 경우에는 망인 명의로 재산이 거의 없고 망인의 생전의 재산을 대부분 특정 자녀한테 다 줬을 경우 네. 이미 다 정리를 끝내서 거기에서 좀 배제된 상속인이 그나마 좀 남아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받을 게 없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모두 받은 자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환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소송입니다. 아,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가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가정에 어려운 점이나 뭐 불필요하게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은 케이스가 많은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산에 대한 재산이 많으면 형제 간의 분할도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 내가 부모님을 모셨는데 내가 요양원에 모신 시간이 더 많은데 너 미국에서 한 일이 뭐가 있어? 너는 받을 거 없어. 뭐 이런 소송도 많을 수 있는데 자, 그런 소송들도 변호사님과 이 법무팀에서 이 전문 법무팀을 이용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저희가 뭐 실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소송 유형 중에 뭐 유형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해외에서 살다가 보면 아, 나 이런 거 좀 복잡해서 싫어. 나 재산 포기할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것도 물론 많고요. 그러신 분들도 많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고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재산이 크지 않으면 뭐 그냥 한국인의 형제들이 가져가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과는 달리 이제 부모가 만약에 채무를 더 많이 남겨두신 경우 재산보다 그런 채무들도 모두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 포기나 뭐 한정승인 이런 걸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기간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사망일로부터 이제 3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하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시면 상속인인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그 채무가. 그래서 내가 국적이 미국이니까 나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겠지. 이게 완전 오산이고요. 반드시 별도의 그런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뭐 한정승인 즉 적정한 조치는 이제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미국의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의 국적이 지금 다 죽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금융단체나 이런 부분들 미국 시민권자분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변호사님을 잘 선택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하면 제가 또 많은 질문들이 오갈 수 있는데요. 이 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소송 싸움이 많습니다.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여를 한 부분에 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법정이 한국에서 출두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나는 미국에 있는데 나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불리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대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네. 뭐 내가 굳이 한국에 없다고 해서 불리한 건 전혀 없습니다. 실제 아하. 한국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 뭐 재판에 뭐 직접적으로 출석하거나 이런 거는 뭐 드문 편이고요. 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출석을 하진 않으십니다. 아, 그럼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그렇습니다. 변호사님만 제가 이제 의사소통이 잘 돼서 의뢰만 드리면 걱정을 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없는 예. 답변이 혹시 되셨습니까? 미국에 살고 계시면서 나 한국 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20년도 넘었어요. 한국 가서 뭐 합니까?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저기 이 지방도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깜짝스럽게 놀라서 이 소송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죠. 자 그러면 이 변호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아주 클리어하게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또 이 부분은 참 특별한 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피상속인, 자 피상속인이라 그러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뭐 조부모가 되실 수도 있겠죠. 채무상속,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피하는 방법으로서 상속을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한정승인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모르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포스티유라고 이것도 사실 영사관이나 이 공중관계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실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굉장히 복잡하다. 나는 그 온라인으로 또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상속법에 따르면 부모님이 뭐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겨두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녀들이 그 채무까지 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채무는 다 승계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3개월이 지난 경우라도 뭐 특별히 예외적으로 별도의 뭐 채무를 피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다만은 뭐 그 예외를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원칙적으로 조치를 해두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럼 죄송합니다만 3개월이 지났다면 예. 불이익이 예. 뭐 페널티 벌금이 더 낸다든가 아니면 형사법에도 연결이 되는 거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내 돈으로 망인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 네네네 일단은 3개월 내에 뭔가 처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 나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하시면 어쨌든 채무 승계를 받는 거에서 이제 벗어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개념상의 차이나 상속 포기는 뭐 재산이나 채무 아무것도 승계받지 않는 겁니다. 이제 상속인의 지위에서 아예 빠져나오는 것이고요. 한정 승인은 상속을 받되 망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은 재산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채무가 뭐 1억이라고 하더라도. 네. 즉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채무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내 개인 재산으로 갚을 필요는 없고 망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는 것인데요. 보통 많이 하시는 방법은 어쨌든 미국에 뭐 그 자녀 한 명이 계시고 또 한국에도 이제 자녀분들이 계시고 어머니도 계실 때 이제 이런 한정승인은 아무래도 이거 남은 재산으로는 채무를 갚아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후속 처리를 해주는데 좀 더 용이한 분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분이겠죠. 그래서 한국에 계신 형제분이 이제 한정승인을 하신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상속인들 미국 시민권자분들이나 미국에 계신 분들 포함해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그냥 상속 포기를 해서 상속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행해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이게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3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마음은 좀 급하시죠, 어쨌든.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이제 미국, 현재 이제 코로나 뭐 거의 이제 풀려가는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지난 2년 동안에는 어쨌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분들이 적정하게 서류 처리를 하고 공증 처리를 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대부분. 뭐 영사관, 영주권자 분이 영사관 가서 뭐 공증을 한번 받으려고 해도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그냥 가서 받았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영사를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는 순회 영사도 전면이 중단이 됐었고 어렵습니다. 예약 잡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 분들도 시민권자에 걸맞는 공증이나 또 아포스트 인증을 받는 것 자체도 또 어려웠고요. 네. 역시 예약 잡기도 어렵고 메일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한국에서는 절차가 3개월 내에 어쨌든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런 절차 하는 것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 하셨고요. 어쨌든 3개월 내에 모든 건 다 신청을 하셔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주권자냐 아니면 비자 체류냐, 즉 한국 국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신 분과 이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이 말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이제 국적 선택을 안 하셨다면 한국 국적은 사실상 자동 말소이기 때문에 다만 국적 상식 처리만 안 하셨을 뿐이지, 어쨌든 미국 시민권자는 시민권자에 맞는 이제 공증이나 아프스트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린다면 한국 국적자,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 분께서는 영사관에 가셔가지고 필요한 서류의 영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민권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사관에 가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영사관은 이제 어쨌든 한국 그 국적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사가 그 미국 시민권자의 서류에 영사 확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가 한국에서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게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한국인들이 많은 LA에서도 예를 들어 시민권자 분들에 대해서도 영사가 도장을 찍어주긴 했습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서류가 아니라는 게 현재는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이제 뭐 법원이나 등기소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정확한 지침들이 다 이미 다 통용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시민권자 분들은 영사관에 가시는 게 아니고요. 미국 현지에서 미국 공증인한테, 노터리한테 공증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에 가셔가지고 아포스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포스트 인증이라는 거는요, 미국 주정부에서 스탬프를 찍어주는 겁니다. 이게 자국의 이제 공증인이 공증을 한 문서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든 아포스트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는 이 아포스트 스탬프가 찍힌 거는 뭐 정식의 문서로 인정을 한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공증을 받고 아포스트 인증을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뭐 플러스에서 하나 설명드리면은 가까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미국과 다릅니다. 이게 미국은 아포스트 협약 국가이지만은 캐나다는 아포스트 협약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캐나다 공진한테 공증을 받고 주정부에 가셔가지고 인증을 한번 받은 다음에 반드시 또 한국 영사관이나 오타와에 있는 대사관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 3단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오히려 미국보다 좀 더 해외 계신 제외 동포분들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시간도 더 그만큼 많이 걸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거는 3개월 내에 다 처리를 하셔가지고 3개월 내에 정식에 처리를 해야만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아포스티유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포스티유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면 평균 2주에서 3주가 기본 베이직으로 걸리는 시간인데 이 아포스티유 말고는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거네요. 사실 그게 원칙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만약에 기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네네, 일단 신속하게 변호사하고 막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네. 기간 부분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있으면 변호가 다 적정하게 처리를 한다면 네. 모든 이런 공증 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네. 보완해서 어쨌든 제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네. 기간에서 촉박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뭐 적정하게 기한 내에 적당하게 이제 법적인 조언을 들어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 모자란 부분은 어쨌든 보완해서 내면 되기 때문에 조언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이나 해외 이민을 1세나 1.5세, 2세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1세와 1.5세에 관련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나이대이고 위치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미 터를 잡았어. 난 집도 있고 재산도 있어. 근데 내 자식들한테 좀 줄 수는 없나. 예를 든다면 손자, 손주가 되는 거죠. 똑같은 절차이지만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들 생전에 협의를 하신다면 뭐 당연히 가능을 하고요.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생전에 이제 재산 정리를 하셨을 때 나 대신에 이제 손자한테 주는 건 얼마든지 가능을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세금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세법적인 약간 네. 불이익이 있긴 합니다. 일단 손자한테 바로 넘어가면 네네. 뭐 이제 전문 용어는 이제 세대간 할증이라고 해서 이제 세대를 세대간 생략 할증입니다. 어쨌든 한 세대를 생략해 가지고 바로 넘기기 때문에 이제 30% 할증 과세를 하는데요. 그게 그러면 합법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차피 난 재산이 있고 내 자식들한테 내 재산도 물려줘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나 상속을 그냥 내 중간 다리를 빼고 손주한테, 그러니까 내 자식이 되니까 손주가 되는 거죠. 손주한테 주는 게 비교를 했을 때 절세에 대한 부분이 더 낫다 안 낫다라고 혹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손자한테 바로 증여든 어떤 이런 뭐 유언을 통한 증여, 유언을 통한 어쨌든 상속이든 그렇게 하는 게 더 실익이 있는 경우가 사실 많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처리해야 될 일이 이 상속과 증여 부분인데요. 자, 변호사님이 권해주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 뭐 코로나로 해서 힘든 과정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니면 지금 연로하셔서 뭐 요양원 신세를 지신다거나 병원에서 오래 계신다. 미리 자식된 입장에서 상속에 대해서 아까 3개월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좀 요런 부분들은 미리 좀 알고 있거나 부모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을 좀 소통을 해놓거나 아니면 뭐 서류상으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권고할 수 있다라는 게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일단 생전에 사실 준비하실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제 말씀 여기서 한계는 실제 상속 처리를 하기 위해서 생전에 준비를 하는 건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든 네네. 모든 서류는 다 사망 이후에 적정하게 발급도 되어야 하고 공증도 되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어떻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생전에 원활하게 부모님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재산 처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어떤 합의가 돼 있고 아니면 뭐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라도 뭐 형제분들끼리 상속처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합의만 돼 있다면 사실 처리를 하는 거는 뭐 변호사 이런 것을 통해서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건데 가장 문제는 어쨌든 부모님과 생전에 합의하거나 협의된 내용도 없고 또 형제분들과 이런 분 것들을 생전에 뭐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렇다 보니 부모님 사망 이후에 협의가 또 원활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 어쩐 기간 내에 뭔가 처리가 되질 않아서 그로 인해서 사실 불가피하게 이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뭐 미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에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건 뭐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더 훨씬 더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미국에 생업도 있는데 한국에 가서 뭐 장기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용으로 어떻게 상속 협의를 하고 재산 정리를 할 것인지 부모님을 포함한 상속인들끼리 뭔가 협의된 내용을 미리미리부터 해두신다면 사실 급작스레 뭐 어떤 뭐 큰일을 당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원만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되지 않았을 경우가 사실 큰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시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만 여러분들 알고 계셔서 손해볼 거 없으십니다. 부모님한테 유산에 대한 유서라고 하죠. 유서를 미리 형제들 간에 이제 형제들 간에 상의를 해서 받아놓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좋은 쪽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나는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유산에 대한 유서 내용, 그 유산 상속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할 때 그것도 따로 이렇게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당연하고요. 일단은 네. 한국법에 따른 유언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이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그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이제 그 유언 공증이 제일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단 변호사들이 보통 공증인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또 별도로 이제 공증인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증인들을 대동해서 하는 유언 공증이 뭐 압도적으로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루는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 자체가.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이 발이 넓으십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또 오피스가 구성을 하시게끔 준비를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 이유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목적으로 하시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연한 기회에 어쨌든 뭐 교포분들이 일한 뭐 특히 상속 부분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결국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신뢰 부분이라서요. 어쨌든 네. 아무래도 대면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조금 더 안심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뭔가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상속 재산도 큰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가서 뭔가 처리하기에도 사실 어렵고요. 근데 이게 사실 도지 온라인에만 의존해서 진행하기에는 사실 그만큼 신뢰감도 갖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어쨌든 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말씀들을 나눌 기회가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의 평안도 얻으시고 어쨌든 그래도 이게 문제없이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도 좀 가지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늦춰지긴 했지만은 뭐 정리가 돼가는 시점에 올해나 내년 중에는 어쨌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세 편까지 보신 내용이 충분히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은 영상에서 좀 놓쳤는데 난 질문이 있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영상 하단에 이 변호사님을 통할 수 있으신 루트라고 그러죠? 제가 조금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태프분들도 워낙 노하우가 있으시고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상담 편안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고생을 해주셨고요. 세 편까지 해주시는 동안에 우리 변호사님이 전부 다 말씀을 더 잘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게 저도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